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던 한 청년이 자칫 꿈을 꾸는 데만 머물 수 있었던 뮤지컬 배우가 됐습니다.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꿈을 이룰 수 있었던 이 청년의 뒤에는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든든한 후원자가 있었습니다. 김원진 기자입니다.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 공연 연습이 한창입니다. 아역 배우들 사이로 여유로운 표정과 가벼운 몸짓에 한 배우가 눈에 띕니다. 극에서 감초 같은 역할을 하는 우편 배달부 랄프 역의 배우 장세현 씨. 그리고 장 씨의 동작 하나하나를 유심히 지켜보는 이는 경남 뮤지컬단의 권한나 단장. 이들의 첫 만남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창원의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며 뮤지컬 배우를 꿈꾸던 장 씨는 지역의 한 후원단체를 통해 권 단장과 멘토, 멘티의 인연을 맺었습니다. 서울 생활도 이제 하면서 힘든 부분이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중간중간 이제 전화로 이제 물어봐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조언해 주셔서 이후 권 단장의 아낌없는 지원 속에 장 씨는 대학 예술 관련 학과에 진학했고, 이제는 감독과 배우로 다시 만나 함께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세연이가 워낙 또 이렇게 뭐절잘 따르고 저도 세연이가 항상 마음에 가고 긍정적인 모습,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. 두 사람이 제외한 뜻깊은 이번 공연 수익금 일부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기로 했습니다. 한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간직하려는 따뜻한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꿈을 이룰 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. MBC 뉴스 김원진입니다.